영장 치면 누가 판단해요? 조 의원인가요? 아니면 예. 성창호인가요? 아니면 또 한 명이 누구 있죠? 한정수. 예.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 판사는 3명이 있는데요. 예. 두 사람은 부장판사고 예. 한 사람은 예. 예. 단독판 예. 거죠? 예. 단독판사급의 판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 의원 부장한테 다시 가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그 나머지 두 분 성창호 예예 예. 성창호 부장이나 그 다음에 지금 한 정석 한정석 예. 판사가 있죠. 그 두 사람한테 갈 텐데 한정석 판사는 과거에 그 이제 존재를 잘 모르다가 그 최경희 총장 영장 기각하면서 이제 처음 한번 이름이 나왔었는데 예. 법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순서대로 돌아가고 뭐 추첨해서 배정하고 이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영장이 청구되면은 성창호 부장한테 맡길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사안에서 이거를 단독 판사급의 그러니까 부장 판사가 아닌 영장전담 법관이 한다라고 하는 거는 법원 입장에서도 이제 외부를 지금 많이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선입견을 줄 수 있어서 예. 가능하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고 성창호 부장한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성창호 부장 판사는 김기춘, 조윤선 영장 발부를 한 사람 아니에요? 했었죠.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어쨌든 뭐 세월호 때나 이럴 때는 좀 부정적인 거를 이제 SNS상에 글을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것과 영장 발부하는 등등과는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보다는 법리적으로 따지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판사야 당연히 법리적인 그 논리적 완결성을 추구하게 되고요. 예. 그러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지난번에 이제 조우현 부장 판사가 비판을 받았던 지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예. 범죄가 완벽하게 입증됐느냐의 여부로 그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자기 할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나중에 이제 예. 형사재판의 재판장이 판단할 일이고 지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 사안에 있어서 지금 구속의 필요성이 있느냐 특히 예.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범죄의 중대성 측면이 아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는 구속 사유입니다. 요건인데 그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좀 미흡한 그 이유를 썼기 때문에 예. 그 안팎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의 중대성을 일단 입증이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지속적으로 본인의 죄를 좀 인멸하기 위해서 증거 인멸할 예. 위험성이 있고 예. 진술한 사람들 자기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사람도 자기 회사 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술을 바꾸게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럼요. 그러니까 예.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가 삼성에서는 말하자면 지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지존을 돌려보냈을 때는 당연히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증거를 인멸하라는 지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아, 이 내용을 보니 입증이 조금 덜 된 것 같고 삼성이 저 주장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이런 얘기를 주로 썼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시에 어떤 그 영장 기각에 대한 법조 내 외부의 판단 또 여론 이런 것들을 법원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번에 성창호 부장이 만약에 이걸 맡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다 적극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14일 날 내일이죠. 예. 그 성창호 부장판사가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려면 만약에 오늘 저녁에 영장을 친다든지 이러면 일이 너무 중복되지 않을까요? 아니 뭐 그거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일과 시간은 자기가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아 최경희 총장이 기각됐다 다시 들어왔나요 또? 저기도 재청구했죠. 아, 네. 영장을 네. 재청구했는데 네. 내일 실질 심사. 이재용 사건 너무 크다 보니까 최경희 총장의 슬그머니 없어졌네요. 이제 거기도 이제 나머지 밑에 교수들이 다 구속이 됐는데 최경희 총장만 구속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검이 다시 조사해서 지금 재청구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거에 대한 내일 실질 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있다는 거죠. 그 담당이 지금 성창호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면은 이것도 자 근데 최 변호사님 솔직한 예. 얘기가. 이렇게 하면 괜히 판단합니까? 아니면 그 대법하고 의견조율을 좀 합니까? 아니, 뭐, 글쎄, 그거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거를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홀로 외로이 판단하기는.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쨌든 꽤 에이스로 평가받는 판사들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이제 이 사건 말고 다른 사안에서. 예. 어떤 유력 정치인의 구속영장. 그 발부 여부가 예. 쟁점이 됐을 때나 보면은 담당하는 그 영장전담 부장판 영장전담 판사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요. 여기저기 많이 전화를 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꼭 상부의 무슨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법리적 판단도 좀 해보고 그렇습니다. 본인도 한번 자기 생각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보고 이것이 나한테 과연 이런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나한테 어떤 후폭풍이 닥칠 것인가에 대해 사람인 만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뭐 대법원의 지시에 따라서 혹은 대법원장의 판단에 따라서 그대로 그 역할을 이행할 것이다라는 측면은 그렇게 노골적으로는 못할 예. 것이고. 네. 방송은 오늘은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출석했고요. 특검이 이재용의 재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지점에 와 있고요. 한다면 특검에서 나오는 정보에 의하면 15일께 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순실이 국민연금과 관련해 갖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최순실이 도와줬다라는 진술이 확보됐다라고 하고요. 선조치 후 뇌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무슨 사후 매수죄도 아니고 어쩌면 이게 박근혜 탄핵이 첫 번째고요. 이번 박근혜 게이트에 두 번째가 이재용 구속이 상징적인 것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재용이 구속이 되지 않음으로써 2월 탄핵이 좀 물 건너간 측면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이재용을 재소환했다라고 하는 거에 근거는 아 제가 가장 공무원 출신으로서 가슴에 못을 박고 싶을 정도로 자괴감을 드는 것인데요. 감찰기관들이나 조사기관, 추진기관들이 공정위와 저희가 논란에서도 계속 빠져 있는데요. 국세청입니다. 이 두 곳이 제대로 살아있었다면요. 최순실이 독일에 100개가 넘는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국내 자금을 빼돌릴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지금 제가 정말 자괴감을 드는 공정위입니다. 공정위가 사무관 메모가 적발이 돼버렸어요. 뭐냐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데 양심상 공무원의 양심상 할 수 없는 걸 지시를 받았는데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메모를 남긴다 이렇게 증언을 해버렸어요. 그 컴퓨터의 메모지를. 그러니까 그거를 역추적해서 공정위를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공정위와 보건복지부 산하의 연금관리공단 전부 공무원입니다. 제가 짜증나는 게 그거예요. 이들이 완전히 하나의 몸처럼 돼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도와주고 그 대가로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온갖 것의 특혜를 삼성이 제공한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과 관련한 마지막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번 주 내로 특검은 반드시 이재용을 구속시킨다라는 내부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승마협회장 네. 이 사람이 삼성전자 사장이에요. 맞아요. 박상진 씨. 예, 예, 예. 대한승마협회 부회장 삼성전자 전무 황성수예요. 예, 예. 이것만으로도 정황적인 것은 다 답이 나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현재 삼성 관계자만 5명이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초특급 로펌을 산다 해도요. 이재용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진다? 만약에 안 하면 저는 법원 그냥 둬서는 안 된다. 불 질러야 돼? 네, 전 질러야 된다고 보고 불을 못 질르면 짱돌이라도 투척해야 된다. 왜 그러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특검이 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특검한테 기대했던 건 최순실과 박근혜 그다음에 그의 일가들의 재산을 추적하고 그다음에 정경련이 지원한 수백억대의 타당성 여부까지 조사를 하고 최소한 국민들의 뜨거운 염원은 10대 기업까지 총수 정경련 소속된 10대 기업들이 출원금이 800억대가 넘죠. 그 금액이 정상적으로 승인이 된 것이고 정상적으로 쓰여진 것인지 또는 그 돈이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려갔는지 또는 일부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소위 박사모 집회에 얼마의 규모가 투입이 됐는 것인지 종합적인 투사를 하고 더 나아가 박근혜 최순실 패밀리의 계좌 추적을 통해서 환수까지 교두부까지 확보하는 게 특검의 요구사항이었을 겁니다. 국민이. 그런데 이 염원을 담기에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촉박해요. 특검이. 그래서 이번에 이재용을 소환했던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들의 수사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박근혜가 마지막 지금 뇌물죄 적용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마지막 박근혜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당신 나오지 않으면 이미 증거는 다 확보됐다. 당신이 선택해. 그러면 박근혜의 대면 조사에 대한 압박, 특검 수사 연장에 대한 분위기 확산, 이 두 개의 여러 가지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특검이 지금 마지막 수단을 내걸었다. 굉장히 긴박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 신부님 말씀을 보충을 하자면, 지난번 그 영장이 기각된 거는 이재용이 피해자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돈을 제공할 때에는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에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그 목표가 있어서 제공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이 박근혜를 비롯한 청와대에서 승마를 통해 갖고 정유라를 지원해라라는 그 암묵적인 권력자의 압박 때문에 특별하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상태에서 한 430억 먼저 던져준 거야. 합병 작업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걸 이제 그런 방식으로 수혜를 돌려받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줄 당시에는 지금 있는 합병 부분에 있어서 힘을 써달라는 전제라서 준 돈이 아니고,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가 승마로 해서 정유라 밀어줘 이 시키더라. 그러니까 어이구 무서워라. 그래서 피해자 코스피를 하면서 밀어줬다는 게 그때는 맥힌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돈이 먼저 갔으니까. 삼성물산 되고 난 다음에 돈이 갔으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되는데, 연과 관계가 삼각관계라는 거지. 즉 돈은 최순실이한테 정유리한테 갔는데 그 압박은 청와대한테서 받은 거고, 자 최순실이를 갖다 주는 돈이 청와대에 주는 돈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박근혜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부분에서 이 세 개 고리가 따로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혜는 청와대에서 내려왔고 돈은 최순실이한테 갔고, 최순실과 박근혜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라는 이 삼각관계가 그때는 먹혔기 때문에 불구속이 된 거지. 근데 이게 아니었던 거야. 계속해서 나오는 증거와 연관성과 당시 정부 관계자들, 또 이번에 말씀하신 공정위를 비롯한 뭐 각종 그쪽 기관 단체 안에 전부 청와대 압력이 들어갔고, 그런 압력을 행사하는데 최순실이 뒤에서 브레인 역할을 했던 게 드러났고, 또 이재용이 단순하게 지금의 삼성물산 합병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이 정권과 최준실하고 관계를 미리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모든 청탁을 비롯한 다른 드러나지 않은 청탁, 예를 들면 메르스 사태 때 있어서의 어떤 삼성병원에 대한 보호라든지, 지금 800만 원 벌금 맞고 끝났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현 정권하고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준 것이 정황상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재용이 구속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의 연결고리, 최순실과 박근혜를 연결할 수 있는 권력 이동 간의 연결고리를 이제 특검이 밝혀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이번 영장이 신청이 될 거란 얘기죠. 2015년 7월 25일 날 이재용이 박근혜와 단독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20분 뒤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을 통해서 박상진 사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회의를 해요. 박 사장이 최순실을 만나러 독일로 출국하기 직전 같은 해 7월 27일 오전 또 이재용이 주재로 미래전략실 회의가 또 열려요. 결국은 뇌물죄잖아요. 뇌물죄. 뇌물죄가 성립된다. 이 지점에 대해서 사실 국민적 법관정은 지금 당연한 뇌물인데도 불구하고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과 최순실의 뇌물 공여죄 첫 번째와 이재용의 이제 뇌물수수죄가 걸리는 거죠.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될 경우, 예를 들면 말이죠. 정유라의 도미노 말을 처분하고 비타나부이 30억짜리 사주는 것부터 이게 이제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증명이 이 크로스로 되고 있냐면, 그때 유망주 지금 승마협회에서 어쨌든 유망주 5명을 키우기로 해서 돈을 지원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5명 중에 단 한 놈도 지금 지원 안 한 겁니다. 정유라 이외에는.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맞지가 않고 사회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거는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래전략실 전 직원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2, 300명 되나 봐요. 그러니까 전 성원이 다 대기하고 있다라는 걸 보니까 삼성 자체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예.
네. 그 억울하잖아요. 그 김영재 부인 백 하나 받아갖고도 뇌물죄로 구속됐는데 돈을 400억을 처발랐는데 뇌물이 아니라고 뭐 너무 이게 어 경중에서도 좀 억울한 부분이지. 영장 치면 누가 푼다는 조 의원인가요? 아니면 예. 성창호인가요? 아니면 또 한 명이 누구 있죠? 한정수. 예.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 판사는 3명이 있는데요. 예. 두 사람은 부장판사고 예. 한 사람은 예. 예. 단독판 예. 예. 단독판사급의 판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 의원 부장한테 다시 가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그 나머지 두 분. 성창호. 판사. 예, 예. 성창호 부장이나 그 다음에 지금 한 정석. 한정석 예. 판사가 있죠. 그 두 사람한테 갈 텐데. 한정석 판사는 과거에 그 이제 존재를 잘 모르다가 그 최경희 총장 영장 기각하면서 이제 처음 한번 이름이 나왔었는데 예. 법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순서대로 돌아가고 뭐 추첨해서 배정하고 이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영장이 청구되면은 성창호 부장한테 맡길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사안에서 이거를 단독판사급의 그러니까 부장판사가 아닌 영장전담 법관이 한다라고 하는 거는 법원 입장에서도 이제 외부를 지금 많이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선입견을 줄 수 있어서 예. 가능하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고 성창호 부장과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려면 만약에 오늘 저녁에 영장을 친다든지 이러면 일이 너무 중복되지 않을까요? 아니 뭐 그거는 영장 전담 부장 판사가 기일과 시간은 자기가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아 최경희 총장이 기각됐다 다시 들어왔나요 또? 저기도 재청구했죠. 아, 네. 영장을 재청구했는데 예, 예. 내일 실질 심사. 이재용 사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최경희 총장의 승원이 없어졌네요. 이제 거기도 이제 나머지 밑에 교수들이 다 구속이 됐는데 최경희 총장만 구속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검이 다시 조사해서 지금 재청구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거에 대한 내일 실질 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있다는 거죠. 그 담당이 지금 성창호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면은 이것도 자, 근데 최 변호사님 솔직한 예. 얘기가. 이렇게 하면 개인 판단합니까? 아니면 그 대법하고 의견조율을 좀 합니까? 아니, 뭐, 글쎄, 그거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거를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홀로 외로이 판단하기는.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쨌든 꽤 에이스로 평가받는 판사들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이제 이 사건 말고 다른 사안에서. 예. 어떤 유력 정치인의 구속영장, 그 발부 여부가 예. 쟁점이 됐을 때나 보면은 담당하는 그 영장전담 부장판 영장전담 판사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요. 여기저기 많이 전화를 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꼭 상부의 무슨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법리적 판단도 좀 해보고 그렇습니다. 본인도 한번 자기 생각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보고 이것이 나한테 과연 이런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나한테 어떤 후폭풍이 닥칠 것인가에 대해 사람인 만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뭐 대법원의 지시에 따라서 혹은 대법원장의 판단에 따라서 그대로 그 역할을 이행할 것이다라는 측면은 그렇게 노골적으로는 못할 예. 것이고. 네. 방송은 오늘은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출석했고요. 특검이 이재용의 재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지점에 와 있고요. 한다면 특검에서 나오는 정보에 의하면 15일께 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순실이 국민연금과 관련해갖고 제1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최순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좀 미흡한 그 이유를 썼기 때문에 예. 그 안팎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 중대성을 일단 입증이 됐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속적으로 본인의 죄를 좀 인멸하기 위해서 증거 인멸할 예. 위험성이 있고 예. 진술한 사람들 자기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사람도 자기 회사 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술을 바꾸게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럼요. 그러니까 예.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가 삼성에서는 말하자면 지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지존을 돌려보냈을 때는 당연히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증거를 인멸하라는 지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아, 이 내용을 보니 입증이 조금 덜 된 것 같고 삼성이 저 주장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이런 얘기를 주로 썼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시에 어떤 그 영장 기각에 대한 법조 내 외부의 판단 또 여론 이런 것들을 법원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번에 성창호 부장이 만약에 이걸 맡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다 적극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14일 날 내일이죠. 예. 그 성창호 부장판사한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기춘, 조윤선 영장
발부를 한 사람 아니에요. 됐었죠.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어쨌든 뭐 세월호 때나 이럴 때는 좀 부정적인 거를 이제 SNS상에 글을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것과 영장 발부하는 등등과는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보다는 법리적으로 따지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판사야 당연히 법리적인 그 논리적 완결성을 추구하게 되고요. 예. 그러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지난번에 이제 조호연 부장판사가 비판을 받았던 지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예. 범죄가 완벽하게 입증됐느냐의 여부로 그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자기 할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나중에 이제 예. 형사재판에 재판장이 판단할 일이고 지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 사안에 있어서 지금 구속의 필요성이 있느냐 특히 예.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범죄의 중대성 측면이 아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는 구속 사유입니다. 요건인데 그 부분을